상민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. 백두의 결백을 믿기 때문에 나나 우리 엄마를 의심한다는 거잖아 지금. 이중계약이라뇨? 누가 이중계약을 해요? 이건 모함이에요. 함정이라고요. 장서방이라도 진작에 찾았어야지. 태준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네가 언제 그 일을 다 했단 말이야? 사실 목적 단 하나, 백두희한테서 강태준 지키는 거. 내가 강태준을 뺏어와야 된다는 건가?